자, 8장을 보세요. 재활 군자 불중즉 불위니 학즉 불곤이라. 재활 군자가 중자는 무겁다 그러지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반대로 그냥 생각하면 무겁게 되면 위험이 있으니. 학즉 불곤이라.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견고하지 못할지니라. 중은 후중이요. 중이라는 것은 두터울 후자고 무겁다는 뜻이니까 후중이요. 두툼하고 묵중하고. 위는 위엄이요. 위라는 것은 위엄성, 위엄이라고 하죠. 고는 견고야라. 고라는 것은 견고한 모습이다. 견고한 것이다. 경호 외자는 겉 밖으로 가볍게 하는 사람은 필불능 견호내구로 반드시 그 내면으로 견고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후증증 무위험이 소하기 역불 견고야라. 그러니 불후증증 두툼하고 무겁게 하지 못하면 위험이 없어져서 배우는 바가 또한 견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충신하며 충과 신으로 주장을 삼으며 마음속에는 충과 신으로 주체를 삼으며 그런 말이에요. 인불충신이면 즉 사계 무실하야 위악 즉 이하고 위선 즉 난고로. 사람이 충과 신이 없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충과 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즉 사계 무실하야 하는 일마다 다 진실성이 없어서 실상이 없어서 위악 즉 이하고 악한 짓을 하는 데는 쉽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어렵게 된다 이거죠. 고로 학자 필 이시 위 주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로써 주장을 삼아야 할 것이다. 정자왈 인도의 유제 충신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도리는 오직 충과 신에 있으니 불성 즉 무물이요. 정성이 없으면, 정성이 아니면, 즉, 진실이 아니면, 무물, 어떠한 물체도 없고. 자, 출입 무시하야, 또 출입 무시하야. 이게 나가고 들어오고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막지 기향자는, 막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향자는 이게 방향 향자야. 그 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인심이야.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은 들락날락해.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서도 마음은 밖으로 갈 수도 있고,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제주도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 약무 충신이면 만일 충과 신이 없다면 기부유 물호와 어찌 다시 사물이 있겠는가? 사물이 있다는 것은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여기에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 불, 여기자요. 여기 우자는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무는 무로 통하니, 여기 없을 무자는 말 무자로 통하니 금지사라. 뭐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사라 이거죠. 우는 소위 보이니 친구는 왜 친구가 필요하냐면 인을 보충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것이니 불여기즉 무익이 유손이라. 자기와 같지 못하다면 그 친구라고 사귄 사람이 자기와 같지 못하다면 무익이 유손이라.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지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또 부족하잖아. 그럼 친구가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보고 배울 장점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런 말이지요. 또이 여기 자기와 같다 다르다 그런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의 같다 다르다가 아니에요. 과, 즉, 물, 탄견이라 과는 잘못 과자죠. 잘못이 있으면 탄자는 꺼릴 탄자요.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물자는 여 금지지사라. 물이라는 것은 또한 금지하는 말이다. 탄은 왜 났냐라. 이 탄자는 꺼릴 탄자니까 두려울 외자와 어려울 난자, 즉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자치 불용즉 악 일장고로 스스로 다스리기를 용감하게 하지 못하면 자기 수양하는데 자기 잘못을 고치는데 용감하지 못하면 악 일장고로 악이 날마다 이 장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때 장자는 성장하다, 자라나다 그런 뜻이에요. 악이 날로 날로 자라나기 때문에 유과즉 당 속게요. 잘못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속히 고쳐야 되고 그냥 두면 자꾸 자라니까요. 불과 외난이 구하냐라. 그거를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겨서 구차히 편안하게 지내서는 아니 될지니라. 정자왈 학문 지도는 무타야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학문의 방법은 다름이 없다. 치기 불선즉 속개이 종선이라. 그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속히 고쳐서 선으로 따라갈 따름이다. 선한 쪽으로 갈 따름이다. 정자왈 군자 자수지도 당 여시하라.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유씨왈 군자지도 이 위중 위질이요. 유씨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는 위엄과 중후함으로써 바탕을 삼고 그리고 이 학이성지니 그리고서 학문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하는 것이니 학지도는 그 공부하는 방법은 필이충신 위주요. 반드시 충과 신으로서 주를 삼고 주장을 삼고 주체를 삼고 이 승기자로 보지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보충을 해야 하지만 연이나 혹 인어 개과 즉혹 잘못을 고치는 데에 인색하게 되면 종부의 입덕이 끝내 덕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현자 미필 낙고의 선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현인들이 반드시 즐겨 선도로서 좋은 방법으로서 고해주지 않을 것이다. 코로 그러므로 이 과물탄계로 종언하니라. 잘못이 있을 때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마무리를 삼았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왈 군자 불충즉 불이니 학즉 불곤이라 충은 후중이요 위는 위엄이요 고는 견고야라 경호외자는 필불능 견호내구로 불후중즉 무위엄임 소학이 역불견고야람
초충신하면 인불충신이면 즉 사계무실하야 위악즉 이하고 위선즉 난구로 학제필 이시 위주언이람. 청자왈 인도의 유제 충신하니 불성즉 무물이요 자출임 무시하야 막지기향전은 인심냐니 약무충신이면 기부유물호암 무불력이자요 무능부로 통하니 금지사야라 우는 소이 보이니니 불력이즉 무이기의 유손이라 과즉 불탄계니라 무른 역 금지시사라 타는 왜 낫냐람 자치 불용즉 악일장구로 유화즉 당속계요 불가 왜 나니 구왔냐람 정제왈 학문 지두는 무타야라 지기 불선즉 속개이 총선이람 정제왈 근자의 자수지도의 당여시야람 유시왈 군자지도의 이위중 위지리요 이하기 성진이 학지도는 필이충신 위주요 이 승기자로 보지나 연이나 혹이나 개과즉 총무의 입덕이 현재 미필 낙구이 선도구름 이과 물탄계로 종언이니라.